오늘은 영월 산골에 연휴 쉬는 날이어서 찾아왔는데요. 담배 건조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. 저기 창문 같은 것도 있고 아마 공기 담배 잎을 건조하면서 그 공기 순환을 하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. 황토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안쪽엔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. 지금 집주인은 떠나고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. 바닥에 이렇게 돌나물도 이렇게 있고요. 이끼 낀 돌담이 아름답네요. 담벼락을 따라서 이렇게 보니 허름한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. 우와. 지금 탐쟁이 넝쿨이 집 벼랑뚝에 저렇게 올라가고 있네요. 방이 두 칸짜리였는 것 같고요. 아이고, 모자가 떠난 자리에는 이렇게 가재 도구들이 저렇게 망가져 있습니다. 왜 이사를 가면은 저렇게 가재 도구들이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. 사람의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예,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집을 이렇게 휘감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, 헌집의 그런 담쟁이 넝쿨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. 와, 이 마루가 오래된 마루인 것 같은데 아주 튼튼해요 아직은. 대돌, 나무로 대돌이 되어 있네요. 창호지는 사가서 다 이렇게 해져 있고요. 저게 뭐지? 아마 화룻불 같은 거 할 때, 불 피울 때 화로에다가 선바리처럼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. 키도 이렇게 있고요. 저거는 아마 예전에 쓰던 등잔 같아요. 등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여기 자녀분들이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나봐요. 지금 책상이 두 개나 이렇게 남아있는데요. 나무로 만든 책상, 여기 책상 다리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아마 어디선가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각자 생활을 하고 있겠지요. 다듬이 방망이도 이렇게 한쪽만 남아있고요. 어머님이 쓰셨던 것 같은데 지금 벌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망망거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아마 부엌이었던 것 같아요. 부엌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외양간, 그죠? 예전에는 이렇게 부엌에 소죽을 써서 바로 소 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엌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. 가볼까요? 여기 뒤편에도 집 한 채가 있는데요. 아마 앞집, 뒷집이었나봐요.
저 집도 저렇게 방이 안쪽에 있고 바로 위에 방이 이렇게 있고요. 이쪽에는 부엌을 썼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부엌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, 이게 부엌하고 방하고 연결되는 문짝이네요. 이제 밥을 지어서 여기서 바로 안으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이게 가마솥자리인데 지금 가마솥은 어디를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. 이거는 찬장, 우리 수납장식으로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이렇게 소여물통에는 이게 뭐지? 옛날에 이렇게 소가 먹었던 여물통인데 직접 만드셨나 봐요. 저기 칼로다 이렇게 뭘로 이렇게 파냈는지 그 파낸 흔적들이 역시 남아 있습니다. 아, 외양간 벽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흙으로 벽을 만들었었나 봐요. 이 부엌에 들어오는 문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, 아유, 옛날에 추울 때는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. 겨 한겨울에는 많이 추웠겠지요. 지금 이제 여기 방한 칸이 있고 방이 두 칸인데, 어디 보자. 아이고, 이 가시나무가 있다. 가시나무가 있어요. 쇼. 어디 보자. 여기 보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톱도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흙속에 묻혀 있습니다. 아이고야. 여기도 작은 방인데 장롱 같은 게 아직 가재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창문, 창호지창이 이렇게 다 낡아가지고 이게 다 찢어지고 있었네요. 천장도 이렇게 다 무너져 있고요. 꽃만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남아 있습니다. 굴뚝도 이렇게 돌로다가 쌓아서 이렇게 방안 연기를 빼냈고요. 이 황토기 아직도 이렇게 많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벽을 그 뭐지? 옥수수대인가 이게? 옥수수대로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 황토기를 발랐나 봐요. 옛날에는 거기다 이렇게 사용했겠지요. 여기. 와, 진짜 오래된 집이네요, 그죠? 이 부엌하고 외양간이 같이 있어요, 보니까. 안쪽과 이것도 예. 들기 때문에. 됐습니다.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